감염 경로가 의문이었던 도내 7번째 확진 환자가 최종 음성으로 판명되고 신천지 쪽에서도 추가 환자는 없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집단 행사 자제 요청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의료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연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내 총선 후보가 모두 확정됐는데 전현직이나 현 정부와의 연관성을 내세운 인물들이 대거 공천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천지 교인인 도내 7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 파악이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확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주말과 휴일이 바이러스 청정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된 도내 7번째 환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면서 다른 교인으로의 전파 여부와 누구로부터 옮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자료 분석을 통해 생활용품과 커피 판매점 등의 일부 동선을 확인했지만 감염원 파악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또 저희가 CCTV로 확인을 했는데 접촉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게 공개가 돼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런 가운데 도내 7번째 환자의 확진 판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실시한 1차 양성 판정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 지침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환자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에서 이딴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측에도 그 검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된 상황이고. 도 보건당국은 당초 우려와 달리 도내 7번 환자의 접촉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내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 472명을 모두 검사한 결과에서도 추가 환자는 없고 전반적인 검사 의뢰 건수도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주말과 휴일이 코로나19 확산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종교 행사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국적으로 100명을 검사하면 4명 남짓한 4.2%. 도내는 그 수가 한 명꼴도 안 될 정도로 눈에 띄게 기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불안 요소도 여전한데 대표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죠. 입국 포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그 수가 많지 않은데 대학가의 격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인근의 원룸 단지입니다. 개강이 연기되면서 거리는 한산하고 오가는 학생들도 거의 없습니다. 중국 외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외출을 자제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일상의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걱정이 돼요. 왜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좀 무서워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러나 마트나 편의점 등을 들르고 친구들을 만나는 등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적지 않습니다. 뭐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아주 많진 않고요, 여기는. 그래도 좀 있긴 하죠,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유증상이 없으면 외출 기록을 하고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이웃 학생들은 전합니다. 중국에 갔다 온 친구들이 좀 무난하고 그냥 방학 동안 그냥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좀 괜찮아요. 이 대학 중국인 유학생 200여 명은 지난달 초순부터 입국해서 현재 40여 명은 격리 상태로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숙사 입사생들과는 달리 원룸 학생들은 통제나 감시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곳 중국인 유학생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대학 측은 발열과 근육통 등 의심 증상 여부를 하루 두 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2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가 경과한 후에도 증상 유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은 저희가 자가격리는 해제하지만 건강 체크나 수시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학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감염증 차단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속속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 5,270군데를 대상으로 마스크나 손 세정제 비치를 비롯해 시설 내 소독, 예방수칙 개시 여부 등을 다음 주부터 3주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학원과 교습소 30여 곳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구 경북의 병실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에 말없이 품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민들인데요. 함께 감염병을 넘어서자는 연대의 힘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전북대병원 음압격리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상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대구 경북에서 이송을 요청한 겁니다. 이렇게 도내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는 대구 경북 지역 확진 환자만 7명으로 도내 입원 확진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대구 지역만의 고통을 같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대구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에도 16개 병상으로 넉넉지 않은 중증 감염 환자 치료용 음압 병상의 절반 가까이를 대구 경북 지역에 내준 겁니다.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에 만약의 코로나19의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감염 확산에 대비해 220여 병상 규모의 넉넉한 격리 치료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든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 등 타 지역에서 오신 환자들이 오셔도 저희는 충분한 치료해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구는 이와 별도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계획하는 등 촘촘한 치료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격리시설로 지정된 바 있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도 없도록 철저한 방역을 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급격한 감염 확산으로 병실조차 부족한 대구 경북의 안타까운 현실, 더 어려운 이웃과 병실까지 나누는 도민들의 연대와 배려가 불안과 차별을 넘어 위기 극복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군 장병들도 나섰습니다. 육군 35사단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병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1,300만 7천 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수혈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해 헌혈증서 1,004매를 군산의료원에 기증했습니다. 38전대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체 헌혈이 취소돼 혈액 보유량이 급감함에 따라 장병들이 나서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 증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현직 의원 출신들이나 현 정부와의 연관성을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는데 평가는 엇갈립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5차 경선 전북지역 결과는 전직 의원들의 귀환으로 요약됩니다. 전주갑은 김윤덕 전 의원이 여성 신인을 내세운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꺾었습니다. 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게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을은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청년 정치를 표방한 이덕춘 변호사를 제쳤습니다. 경선 과정에 이견이 있었더라도 통합하는, 포용하는, 또 함께하는 민주당 전주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기존 정치인의 조직력의 벽에
코로나 사태로 대면 선거운동까지 중단된 것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했다는 평가입니다. 남원임실 순창은 삼선의 이강래 전 의원이 박기승 전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10개 선거구 민주당 후보가 모두 확정됐는데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상직, 전주병 김성주 등 19대 금배지 초선 동기들이 나란히 공천장을 땄고 군산의 신영대, 익산갑의 김수흥, 익산을의 한병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또 정읍 고창의 윤준병, 남원임실 순창 이강래, 김재부안 이원택, 완주 진안 무주장수 안호영 후보가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10명의 후보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 6명에 이르고 한병도, 이원택 후보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과 김성주, 이상직, 이강래 후보 등 현 정부 공공기관장 3인방도 모두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중앙 정치와의 연결을 통한 전북 발전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여성과 청년 등 민주당이 약속한 쇄신 공천이 전북에서만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도당 차원의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이강래, 김성주, 이상직 등 공공기관장 출신 민주당 후보들을 정치적 금수저에 비유하며 각종 구설에 휘말린 채 총선전에 뛰어들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의 면면이 지역 독점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48명에 김상민 전국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농어민 분야 후보로 포함돼 당선권의 배치 여부가 관심입니다. 한농연 전북본부 등 4개 단체는 농업, 농촌 정책의 중심인 전북 인사가 농어민 비례대표가 돼야 한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설비 보수를 하던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다 설비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소룡동의 SH 에너지화학공장. 설비 주변이 검게 그을리고 부품들이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모와 신발들이 나뒹굽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발포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가 갑자기 폭발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1살 이모 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인데 뭐 불이 난 건 아니고 불 때문에 이제 화상은 입긴 했죠. 순간적인 이제 화염 때문에. 당시 폭발한 설비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노동자들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동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설비에 남아있던 가연성 가스를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재가 났고 어떻게 그것이 폭발했는지는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장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반가량 전기 보수를 위해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도 사측이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남성과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74%가 직장 내 성차별을 겪었고 성추행 가해자를 비호하는 등의 직장 내 성폭력 문제도 만연하다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구성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생태공원인 시민의 숲 1963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 방향을 논의할 1,963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기본 구상 등을 마련하게 되는 시민참여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주 동물원의 멸종위기 1급 쓰라소니가 야생과 유사한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오는 6월까지 표범과 쓰라소니 등이 생활해왔던 비좁은 실내 방사장을 허물고 기존보다 7배 넓은 외부 방사장 형태의 맹수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망토 원숭이 사이의 리모델링 공사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지원됩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건실하게 농사를 짓다가 자연재해나 가축 질병,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 복구와 운전, 개보수 자금 등으로 연 1%의 10년 조건으로 개인은 20억 원, 농업법인은 30억 원 한도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자금 2,318억 원과 별도로 1,400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도내 중소서비스업과 제조업 사업자로 은행 대출의 50%를 한국은행이 연 0.7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학교 비정규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맞춤형 복지비를 비롯해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미리 지급해 3월 중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방학 중 비근무자는 이달 근무일이 여름과 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김제 딸기가 홍콩에 수출됩니다. 김제 씨는 원예 협동조합 장목반이 이번 달부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딸기를 5월까지 매주 두 차례 2톤가량을 홍콩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딸기는 맛과 저장성이 좋아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순창 전통 장 문화학교가 운영됩니다. 순창군은 집밥과 장 담그기는 물론 강천산 야간 투어와 승마 체험을 결합한 전통 장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55개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